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특히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중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출석 요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김호중은 지난 19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두 명의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소속사에서는 폭행은 없었다며 단순 말싸움이었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김호중은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김호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독 김호중에게 일어나는 폭행 혐의에 일부 네티즌들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